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앞서서 파월 의장은 내년에 인플레는 하락을 할 것이고 오미크론이 결국에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는 장이 현재 좀 펼쳐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 발언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네시스 G90의 사양과 가격이 완전 공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계약도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판매량과 관련된 여러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피치 지수의 정기 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HK 이노엔, 카카오 뱅크가 모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관련된 이 자금의 동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